쉐보레 크루즈의 놀라운 적재 역량에 내일 문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하드디스크에다가 GPU에다가 GPU SSD에다가 각종 그래픽카드에다가 뒤쪽에 케이스, 컴퓨터 케이스 3개 싣고, 여기 메인보드 램에다가, 여기 우리 포장 비닐봉지 500개짜리 한 박스에다가, 케이스에 붙이는 스티커 500, 600장짜리 하나에다가, 야, SUV 안 사도 될것 같은 엄청난 적재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걸리지. 네, 문정에서 만나겠습니다. 이거 다 싣고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정 가는 날. 장바구니 카트. 이거하고 케이스 3개까지 일단 실려. 이틀 동안 가게는 난리가 났다. 안무도 들어갈게. 또 간식이야, 간식. 어저께 그게 다 마무리 어떻게 됐어? 마무리가 생겨 이거 다 1월 2일로 미룬 거야? 야, 모니터기 먼지하고도 그저께 생이하고 싹 닦아놨거든? 한 번씩 닦아라, 그거. 오늘 예약은? 그건 아닙니다. 세척만 하면 되니까. 물이 흘렀을 때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었나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언제 구매하신 거죠? 네네, 일단 오셔서 할게요. 네. 아침 10시 상담까지 바로 한쪽으로 할까? 네, 갖고 오신 부품은 뭐죠? 어차피 DDR4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제가 DDR5로 다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여긴 9시 40분으로 시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시 그 상담 여기 앉으세요. 네. 요거 가지고 여기 9시 40분 잡아드릴게요. 야, 이게 원래 삼성은 8기가 두 개를 꽂았어요. 16기가짜리가 6만원, 7만원 정도대예요. 삼성 8기가가 팀그룹인 하이닉스 16기가 가격하고 똑같죠. 재고가 없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삼성램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램이 생산 공정을 바꾼다고 램 생산을 가동을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8기는 완전 시중에 지금 없습니다. 굳이 삼성램을 이제는 쓸, 네, 그래서. 그래픽카드 뭘로 생각하셨을까요, 혹시? 서울 오고 이렇게 쌩으로 눈이 오는 거를. 갈까요? 뭐야, 부산에서 이런 눈본적 있냐? 전혀 없죠. 아예 없죠. 공보드들 SSD를 살리고 싶다는 SSD 한번 볼까요? 실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살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에 자료는요? SSD를 달다가 고장이 났다고요? 이거 달다가 고장 날 일이 없는데? 좀 빡빡하게 고쳐 있었더라고. 딴 데서 조립을 받았어요. 저 그래픽카드를 탈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하다 보니까 CPU 쿨러를 붓다가 그러니까 SSD를 뽑으려고 그래픽카드를 뽑고 그래픽카드 뽑으려다가 CPU 쿨러를 떼야 되는데 CPU 쿨러를 떼다가 CPU가 같이 딸려 나와서 부서졌다? 그렇죠. AMD인가요? 네. 그래픽카드는 뭐죠? 한번 볼까요? 좋은 그래픽카드네요. 좋습니다. 요거하고 6700XT. 네, 그 당연히 쓸 수 있죠. 네네네. 핀 휘어졌다는 CPU 있나요? 한번 볼까요? 그래요? 웬만하면 펼 수 있는데. AMD 핀은 펴기가 쉬워서 별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갈게요. 네. 누가 포토샵 하는데 407 게임. 맥스 하게 되면, 네, 맥스도. 그 계약서 혹시 있으세요? 네, 계약서 보내주시면 어떤 모델인지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택배로 따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앞쪽을요. 18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케이스 가격만 10펜 들어왔다. 게임 해상도 어떤 걸로 돌리세요? 4K, WQHD? 와이드 모니터예요? 아니면 일반 4K 모니터예요? 아, 그 지금 수능 끝나고? 지역이 어디 쏘셨어요? 강동구. 네. 앞에 상담 대기가 있기 때문에 11시 50분으로. 옆집 일거들한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알겠더라야. 3일 전에 뉴스 봤냐? 네. 10시 상담 여기 앉으실게요. 이거 하나 내가 갖고 온 건가? 세관이 이제 1660 슈퍼 몇 개 갖다 놨노? 어, 3개 갖다 놓고 요거 여기. 약간 보시고 살짝 고민하고 말씀하세요. 아, 네. 와, 와, 와. 좀 많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일찍. 유지맥스 실버 시킨 거 맞나요? 아, 룰렛? 아, 룰렛다, 야. 플래티넘이 온 거지? 네. 맞다. 볼게요. 컴퓨터 찍어줘. 내가 잘 못 찍으니까. 이거 부산에 친구들한테 보내줘야지. 아, 이제 여기가 서울이다, 이러면서. 자.
서울에서 이래 눈 많이 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네. 합정 애들 지금 눈 오는 것도 모르고 있을걸? 게임용일까요? 게임 이름을 안 적어놓으셨는데 어떤 게임 하실까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진 않은데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하남에서 오셨다고요? 예. 가까운 데서 오셨네, 그죠? 직접 쓰실 건가요? 예. 유튜브 보시고, 배그. 아까 집, 요 집 아닌가요? 포토샵 하는데 4070 이야기했던 그 집 아닌가요? 아, 맞죠. 어, 포토샵용이 아닌 게 맞죠, 예. 그죠? 예. 포토샵용으로 4070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게임 좀. 우리가 조심하는 거, 여러 개 중에 장사를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도저히 없거든요? 최대한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건데, 이게 모르고 오신 분들, 포토샵인데 200만원 내가 사갔다가, 우리 나중에 팔았다가, 포스아비 컴퓨터에서 포토샵 했는데 200만원 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해주더라 이런 소리 나올까 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심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게임용입니다. 네. 포토샵용이. 네. 고민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타로 마음 먹으면 되는데 와갖고 괜히 옆에서 그랜저 진열되어 있으니까 보고 괜히 마음 흔들리고 그런 원래 목적과 원래 예산을 그대로 꿋꿋하게 지키시면 돼요. 250? 250은 4070 치하예요. 아니 뭐 사모님 눈치를 사모님 눈치를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래픽카드를 정해줘야지. 아,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픽카드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시니까 그게 결정되고. 아니 그다음 TI로. 700 KF는 아무래도 포드. 야 눈이.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집에 어떻게 가냐? 눈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합정에 상담이 2시 반까지 밀려 있다고? 네. 왜? 손해가 집에 컴퓨터. 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눈이 이거 큰일인데? 안녕하세요. 어, 무슨 이야기를 안 하노? 안녕하세요. 아, 누군데? 그 뒷모습만 보고 오랜만이다. 둘이 서 있길래 누군가 했다. 그러니까 14700K, KF 쪽에서는 필수냐고요? 순행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순행에 대한 그런 게 있는 분들은 공랭 중에서 최고 센 것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기도 하는데, 글쎄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마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오셨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마요고 나왔어요? 네, 그 옆에 그 중앙고등학교. 봤어요. 제일 요구하고 다 있어가지고. 네. 나 우리도 일부러 점심 때 밥 먹을 때 토요일 야간 옛날에 그때 야자가 다 있어가지고 밥 먹으면 제일 요구 앞에 가면 떡볶이 파는 데가 있었거든. 굳이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떡볶이 먹고 오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 네 내리시고 조금 기다렸다 켜주세요. 눌러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짝대기를 누르세요. 누르세요 짝대기를.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예사로 있고요.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문 열었을라나 모르겠네. 그 선풍기, 세탁기 그런 거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다 철물점에서 그 철물점이라고 뭐라 해야 되나 그 전파 순돌이 아빠가 하던 거기서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싹 다 없어지나니까 하드디스크를 넣을 건가요? 네. 하드디스크를 넣을 거면 이 케이스는 저희들은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공간이요. 아니요 공간은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수평 장착이 아니고 수직 장착이에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고집인데 하드디스크는 수직으로 됐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고 고장 발생률이 올라가거든요. 수평으로. 네 수평으로. 이 케이스는 우리가 접어놨습니다. 수직 장착이라 램이 단일로 16기가가 모자라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디아포도 우리가 디아포나 이런 거는 램을 좀 많이 먹습니다 해서 32로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이 16기가라고요 지금? 네. 16기가 단일로 디아도 엄청 끊기지 않나요? 어 맞아. 네, 디아블로도 네. 그거는 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오후로 잡았던 손님 전화해서 다 가져가시라고 가져오시라고 그래. 아 예, 저 순서에 저 어떻게 있습니다. 벌써 끝났지? 잠깐. 네, 분담했습니다. 아침에 네 개 들어왔는데 다 나갔어? 네. 11시 상담도 해갈게. 자, 상담할까요? 11시 반 상담도 해드릴게요. 네,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퀵으로. 오늘 눈이 와서 퀵이 되겠나? 네네. 합정인가요? 문정인가요? 오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합정에 퀵 받기로 돼 있으신 분 있다는데 지금 퀵 수배되나? 안 되지. 지금 계속 콜 안 잡히지 지금. 아이고 의정부에 이거면은 오늘 날씨면은 아마 부르는 게 값일 건데. 12시 20분 상담 손? 아 상담 이쪽 주세요. 시간 잡아주세요. 12시 20분 상담 안 오셨나? 와우를 하는데 3080Ti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뺀 예산을 200만원 정도로 잡는다는 거는 와우 말고 다른 것도 하시나요? 다른 것도 하려고. 화성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우 눈이 진짜 나 서울 와갖고 이래 눈 많이 오는 거. 야, 어이 그리고 집에 강변북로는 괜찮겠지? 웨이팅은 어떻게 했어요? 웨이팅 아 맡겨놓고 바로 맡고.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건 돈을 떠나서 웨이팅이 힘든데 미안하고로. 아 이거 아이 먹어도 돼요? 고맙습니다. 이 먹어 이거 런던백을 한 개 한 4,000원 하는데. 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야 잘 먹을게요. 이 웨이팅이 안 되는 집인데 어떻게 갖고 왔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엄청 오래 걸리고 제가 봤는데 그게 옛날 의미를 이제 그 베이글 사오신 분 있잖아. 우리 직원이 이거 웨이팅 베이글 아니라는데? 네 엄마가 그랬잖아. 아니 또 이래 네가 웨이팅 그냥 된다며 다시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웨이팅이 어떻다고? 앱으로 걸 수 있다. 그 앱으로 걸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지. 웨이팅이 되게 힘든 건데 전화할 때가 하나 있어요. 야 가게 폰 좀 주려나? 아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탑승해서 넘어오신 분?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 컴퓨터입니다. USB 꽂을 때 그 증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USB 꽂을 때 쇼트 나면 그런 증상이 실제로 생겨요. 그리고 어저께 테스트를 계속 돌려본 바로는 USB 꽂을 때 뭐 인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니 USB 인식 불가라고 써놓으셨는데 여기 USB 인식 불가라고 쓰여 있어서 지금 그걸 계속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합정에서 넘어오신 분들 여기 앉으실게요. 4080은 하얀색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 달에 4070하고 4080 쪽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사들이 아예 수입을 안 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4080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저거 하나 딱 남아있는데 저거 나가고 나면 4080은 이제 더 이상 총판에서도 줄 물건도 없고 여기 상담 앉으실게요. 1시 20분 상담이죠? 네. 바로 갈게요. 3080Ti를 가지고 계시고요. 수냉쿨러로 갈 건데 수냉쿨러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풍량만 괜찮으면 풍량만 70 이상이면 되겠죠. T720이 85가 나오고 크라켄이 70 아까 몇이었지? 그렇게 아, 790 토마토. 이거 새로 나온 거지? 윈도우 11만 되는 24600KF 4070Ti 모니터 꽂을 때 여기 꽂아야 됩니다. 아래쪽에 나갈 때 꼭 같이 설명드리는데 잘 안 들으셔가지고 오늘만 벌써 세 사람이 전화하러 왔어요. 세 분이 예, 밑에 여기 꽂으셔야 돼요. 위에 꽂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포장해 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하드디스크 선 하나 뽑아달라고 그러신다. 확인은 끝났고 하드디스크 선 하나 뽑아갖고 포장해 드리면 돼. 요거 뭐 이거? 언리얼 엔진. 네 들어가세요. 네.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할까 학생은? 고사양 게임을 하나. 그럼 지금 학생이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센 거는 언리얼 엔진이네? 네. 이거 적은 거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컴퓨전에 적은 거. 괜찮아요. 컴퓨전하고 저하고 친해요. 대놓고 컴퓨전 홍보도 해주는 거. 컴퓨전 홍보 영상도. 컴퓨전하고 우리하고는 적대 관계가 아니니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컴퓨전에 나와 있는 뭐 표준 모델 그런 건가요? 예. 14700KF 좋고, 잠깐만요. 스피커를 연결해야 소리가 나죠. 모니터 기종마다 소리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죠. 네. 모니터에 딸려 있는 기본 스피커는 그냥 말이 스피커지. 그거는 그렇게 스피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5,000원짜리 스피커 있죠. 네, 그게 그 모니터에 달려있는 기본 스피커보다 100만 배 좋습니다, 성능이. 수냉쿨러. 그래, 좋아. 메인보드는 760으로 가도 되고, 조금 더 내가 컴퓨터를 과하게 쓴다 싶으면 790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14700에서는 790이 정석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760으로 가도 된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790을 하는 게 좋긴 좋아. 내가 쓰는 용도가, 뭐, 발열이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면은, 요건 안 쓴다. 무슨, 뭐, 어쨌든 안 쓴다, 이거는.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잘 짰네. 컴퓨터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짜는 거라고 생각이 돼. 삼성 메모리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저씨로서는 불만스럽지만 블렌드라든가 3D 작업하는 사람한테는 KF하고 K하고 차이가 생긴다. 특히 동영상 편집에서도 조금 차이가 생기고 작게나마 CPU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이 렌더를 돌릴 때 조금 도와줘. 중학생 반 대학 줄다리기 해갖고 5명 줄 땡기기 하고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알아서 같이 땡겨주잖아. 힘이 될 거 아니야 그나마도. 그지? 네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거 들어간 게 KF인가요? 아니요 들어간 게 K입니다. 아, 들어간 없는 게 K. KF고 지금 K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K 원래 이렇게 차이가 안 났거든. 근데 최근에 원래 K하고 KF 가격 차이가 한 2만원 났나? 근데 요새 이상하게 K가 수급이 안 돼서 그런가 가격 차이가 5-6만원 정도 저렇게 나고 수냉쿨러가 과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장이 많이 났는데 요즘 수냉쿨러 내구성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특히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큰데도 분량이 안 나왔거든.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냐? 아 이게 지닐 때가 3m쯤 돼서. 그치. 아 진짜 눈이 끝내주네. 베이글도 뒤에 꺼내놨고 간식은 문정에만 시켰다. 볼리얼도 택배가 안 오고 하이얼까지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타이트 마이크로하게 써야 된다. 야,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빠 지금부터 테스트를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딸 주민등록번호 전체. 전체 모르죠. 이봐라. 딸 친구 이름 3명.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이야 이거. 그지? 큰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네. 딸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빠 핸드폰 전화번호. 아빠 친구분 이름 두 명. 서울 선수 대림 선수. 오. 이 딸은 다 아는데 아빠가 같이 다 놀러 간 사이고 난 얘 친구들하고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 아니 어릴 때 유치원도 데려다 주고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치면야 술진이 어, 다 있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술진이하고 누구 다 있네. 술진이 서인이 얘 그래 알고 있네. 네 알죠. 근데 지금 친구들 이름도 알아야지. 지금 친구들은 안 보여. 근데 딸 핸드폰 번호 외우세요 가는 길에. 아들 네, 핸드폰 번호 아까 핸드폰 외워. 주차하셨나요? 네 어, 차 번호 안 찍혔어요. 눈이 많이 쌓였던가요? 네. 차 뒷번호 한번 볼게요. 17 런던 베이글 이게 차기 힘든 건데 제주도 가서 런던 베이글 먹었다고? 맛있냐? 맛있습니다. 미숙한 맛입니다. 오늘도 보고 스케치어, 포토샵, 캐드, 일러스트, 브이레이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학생이에요. 몇 학년? 2학년이요. 내년에 3학년이에요. 그렇겠지. 2학년으로 2학년이면 내년에 3학년이겠지. 후내년은 4학년이고 현역 2학년인가 아니면 군대 갔다 온 2학년? 현역 2학년? 21살이네? 지금 둘이요. 아 재수했구나. 예산대가 조금 높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방금 전화 받았나요? 아 안 오셔가지고 앞에 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070 뭐였나? 여보세요? 잠깐만요. 수신 거부 좀 하고요. 최소한 좀 02로 하는 성인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070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대면서 좋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50에서 200만 원 사이. 혹시 뭐 들으러 보고 왔을 건데 그래픽카드 뭐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생각 본 적 있나요? GTX 뭐 이런 것도 조금 많더라고요. GTX는? 아, RTX. 사진. 그러니까 RTX는 자 2060도 RTX고 4090도 RTX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왔구만. 뭐 아무것도 몰라도 컴퓨터만 잘 쓰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 학생이 쓰는 것 중에서 최고 높은 게 지금 브이레이네. 언리얼 엔진 같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거의 스케치업으로 그려놨고 엔스케이프에서 불러오는 네, 그런 거지. 알고만 있고 넘어가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메인보드에는 여러 가지 그룹 등급이 있어요. 뭐 610, 760, 790 뭐 이런 가지 등급이 있는데 좀 비싼 CPU들은 790을 쓰고 조금 저렴한 쪽은 760을 써요. 얘는 비싼 거와 저렴한 거의 중간 정도에 있는 놈이라.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항상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이 대표적으로 얼굴 안 나오는 각도니까 괜찮아. 나와도 상관없어? 자신 있나 보네? 우리 학생이 아까 쓰는 게 블렌더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지? 유튜브, 파워포인트 여 위에 있는 거예요. 일단 플러스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그리고 혹은 내가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 배급 오버워치 충분히 잘 들어가고 롤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는데 보통 일단 게임의 마지노선을 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예산이 부족하는 배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우리 학생이 하는 스케치업, 포토샵, 캐드 아 포토샵 말고 포토 브이레이 같은 거 내가 예산이 부족할 때 마지노선으로 1660 슈퍼를 봅니다. 나도 진짜 이 정도 성능으로 3D 작업이나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세다 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있는데 잘 보면은 4060Ti가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서너 달 됐나? 네다섯 달 됐나? 나오는데 4060Ti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보면 8기가짜리하고 16기가짜리가 있죠. 게임적인 성능에서는 얘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물론 기존 것보다는 좋지만 했는데 특이하게 이 친구가 16기가가 특히 블렌더 종류, 3D 종류, 브이레이 종류에서 특이하게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럼 200만 원 안쪽의 예산, 150만 원 언저리의 예산에서 비싼 그래픽만큼 땡겨보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4060Ti 16기가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금방이긴 했는데. 그렇게 네. 원래 AI나 딥러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4090 이런 거를 많이 원래 쓰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메모리 24기가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도저히 접근을 못하니까 대신에 4060Ti 16기가 가지고 화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릴 거면 UHD 하고 화면 프레임은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요즘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할 수 있다면 IPS가 최고 좋고 뭐 그게 아니라도 요즘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정말 내가 인쇄물이나 이런 것까지 간다고 하면은 찾아보면 ARGB 95% 막 이런 들어
들어봤죠? 네. 아도보 네. 95%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아, 네, 그런 거 맞춰갖고 인쇄물하고 맞춰야 되고 금방 말한 것처럼 네.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깔하고 인쇄물하고 아, 네. 다르잖아. 물어보자. 모니터는 무슨 색깔의 조합이지? 인쇄물은? 4개였는데? CMYK. 아 맞아요. 잉크는 돼지에서 점점 어두워지잖아. 잉크젯 프린트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합치고 하면 계속 점점 진해지잖아. 두 개를 색깔을 섞으면서도 진해지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게 여기다 더 작은 방울을 노란색 빨간색 두 번, 빨간색 한 번, 노란색 빨간색 한 번, 검은색 이렇게 해서 색깔을 표현하는 거지. 탁 어두워지지 않고 명도를 유지하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천안에서 이 눈에 올라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고속도로를 뚫고 이렇게 사인을. 3시 20분 상담. 아니. 대단히 요새 사당 말하는지 안 웃더라. 잘. 아, 아닙니다. 저 지금 다른 거 집중하고 있느라 못 들었어. 다른 거 집중 안 하면 사당 말 안 들어도 되는 거네. 여기서 어떻게 스팸이 된다고? 오, 희한하다. 하고 나면은 알아서 펴줍니다. 오, 최대한 펴주기는 해요. 구겨진 것도 펴줘? 웬만하면은 펴줍니다. 최대한 펴가지고 저장을 해주는데 이 정도도 괜찮네. 이 정도만 돼도 글씨 알아볼 정도로 일단 야 이게 스캔을 뜬 것 같이 되네 이게? 네. 와 이게 이 어느 회사 핸드폰이야? LG야? 노키아 겁니다. 보다 눈사람은 크게도 만든다 야. 야 저 정도면 봄까지 남아있는데. 아 아니다 저거 온전하게 사라질 거 사람들이 발로 차서? 왜냐면 제게 세줄 거야. 일단은 저상태에서 뜨실 때 F1 한번 눌러보시고요. 키보드에 1660 슈퍼를 이야 진짜 잘 만든다. 왜 잘 만들지? 네. 아 네네네 고맙다. 고마워. 민재님 네. 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네. 자전거 했나요? 아, 네. 저기 세 명은 진짜 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두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와. 차 요새가 어디가지? 4시 반. 4시 반. 세 개가. 어디가지? 특정에 지금 상담 대기 몇 팀 남았는가 한번 물어봐보라. 네.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블렌드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잠깐만. 둘이서 하는데 딱 여섯 팀 남아. 쟤들 여섯 명이서 왜 이렇게 똥을 싸고 있대? 야 우리랑 파란 건 똑같은데 6명 우리 4명인데 태영이가 가야 되는데 그지? 아 맞습니다. 그래. 6대 남고 6대 6팀 상담 되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걸 다 못해가지고 아 어제 10시 거의 9시 전까지 아니 네가 없어서 그래 네가 아 맞습니다. 네가 없어서 그래 어도비 계열이나 인리얼 같은 걸 어려운데 근데 지금 하드웨어들의 스펙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굉장히 상향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가도 얘들이 웬만한 거 다 돌아가요. 막말로 이거 갖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뭐 만든다고 캐릭터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4080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많이 보면 심지어는 1660 갖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인정 PC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인텔 계열의 기본 조건을 썬더볼트가 있는 보드로 조립된 컴퓨터를 해놓은 거야. 그게 되냐? 성능만 따지시는 분이 지금 프로아트를 해놓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썬더볼트가 필요하신 거죠? 네. 파일 자체를 썬더볼트에 꽂혀있는 네. 매장한테서 그냥 네. 작업해서 그러면 썬더볼트가 필요하겠죠. 네, 굳이 내 컴퓨터를 옮겼다 뺐다 하는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안정성이 괜찮던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뻑은 거의 안 났던 거. 알겠습니다. 그럼 닥치고 하자는 거. 아니. 지금 그게 올 때가 됐거든. 아저씨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라는 문자. 안 나와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두세 개가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졌어. 오늘 아침에 큰 걸로 한 탄 것 같아. 위에 잘못 꽂아서 화면이 안 뜰 수도 있지. 너는 그거 갖고 손님한테 그러나. 네. 아니죠. 성이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고. 너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표정이 걱정돼. 수원에서 오신 분 4시 반 거 안 끝났나? 순행? 그럼 여기는? 천안 아산은? 말하자 말자 온 거야? 화면이 안 떠요? 근데 설마 갑자기 또 벌창에 꽂혀 있으면 합정에서 픽업하시는 거고요. 네. 잠깐만요. 아하. 잘못 꽂은 거야? 막 그지 방금 전화가 불안하다 캐트만 딱 왔네. 귀신 같은데. 눈 맞고 오셨죠? 눈 때문에 번호판 날아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차 번호가 빵빵빵빵으로 찍혔어요. 이 차는 안 녹으니까 번호판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아, 다른 데 전화해서 몇 번 이랬구나. 네.
1월 1일부터 좀 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AS 기간은 네. 어, 이거 많은데? 빼고는 다 오전은 아닌 거 같은데. 1월 1일에 쉰다 이게 있나? 아, 여기 있지. 넣으려고 하는 그래픽카드가 길이가 31cm짜리예요. 네. 31cm짜리 이만한 건데 뭐 미니? 그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쿨러도 158cm짜리예요. 아 158mm짜리예요. 그다 그런 건 아니고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택하신 것보다 네. 반체급 이상 더 큰 걸로 하죠. 혼자하고 맨날 뭐 케이스 좀 보고 케이스 이름 외우고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이름 몰라시 P30 젊만? 젊만 P30 젊만 P30 미니 터보로 좀 크면서 저 뭐냐 저 DLX4000의 미니 모델 아니에요? 그걸 외우고 다니지 말라고 외우고 다니지 틀림없이 누가 부술 것 같으니까 내가 만드는 건 내가 부수겠다 이런 저거는 만드는 사람들이 부순 것 같아. 1월 2일 거를 조금 해놓고 가야 돼. 당장 1월 1일 날 충분히 해갖고 당장 1월 2일까지 나갈 거 CPU만 넣고 체크 좀 해라. 계약서 붙어 있는 거 나 지금 그거 체크하고 있거든. 1월 2일까지 써야 되는 거 확인하고 옮기자. 아메리칸 스케어 프로? 왜 사? 한번 잘 맞춰보자 이제. 13100F 두 개 있는데 나갈 건 없다. 거기 13100이 여기 8개 있는데 당장 써야 되는 건 없다. 그 다음에 13400F가 여기가 13400F를 하나, 둘, 셋, 넷, 뭐야? 다섯 개를 가져갈게. 13500이 여기 다섯 개 있는데 두 개를 써야 된다. 런던 베이글 손님이 사와갖고 그거 먹는다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 7500하고 783D는 서로 옮길 거 없지? 네, 저희 783D 7개 있고 783D가 몇 개밖에 없다고? 1660 슈퍼를 다섯 개 가져가거든? 에이폭스 다섯 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이게 1650이 좀 서너 개 있다. 3060 Ti는 어떠세요? 이게 한 여섯 개 정도 있네. 하나 더 가져가죠.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할라 4070 Ti 화이트 세 개 있는데 하나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써야 돼서 사실은 세 개 다 여유가 되긴 한다. 두 개, 이거 두 개쯤 쉽자. 별로 안 될까요? 네, 다시 전화할게. 그럼 4070 Ti 화이트 두 개 가져가고. 왜 두 개나 있어? 90은. 그래? 혹시 거기 4070 Ti 에어로가 있나? 4060 벤투스 많아, 거기도. 저희 두 개밖에 없어. 아, 거기 4060 벤투스 8기가 몇 개 있는데? 니 런던 베이글 맛 없다며. 나 프로 650M. 뭐, 이렇게 봐봐. MA 와이파이. 아, MA 와이파이. 여기 7개 있어요. 이왕이 들어가라. 아, 그렇죠. 예. 좀 물어봐. 네. 여기 거기 몇 개 있는데? 한 세 장 가져가자. 5200램 넉넉하나 이게? 예, 인정해? 지금 많이 땡겨서 하이닉스 램도 넉넉하고? 네, 사파스 몰라. 이게 합정에거든 그거 연달아 어디가 떠들어 이 장? 그 처리치킨. 처리치킨. 처리치킨은 뭔데? 군대 뭐 치킨집 하나 있고 군대까지 가서 먹었어. 그거 뭐 막 햄버거도 그냥 안 먹고 꼭 홍대 롯데리아 가서 먹고 하! 네네 컴퓨터인데요. 아 케이스 옆면 눈에 보면 소리 난다고요? 어우 야 이 가게는 연말이라도 장사를 계속 돈 떡이 올랐나봐 이 가게요. 아 아유 부지런하네. 아 그 다른 선택 좋았다. 맞습니다. 아 부지런하네. 아이고 다 문 닫았는데 봐. 혼자 이렇게 문 열고 장사하는 거 연말에. 대단하지 마.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혹시 토요일도 고생이시네 돈 번다고. 내가 이쪽으로 땡. 이거를 간데 조금 당겨 볼래? 그게 뒤로 걸려. 여기 어떡하냐? 딱 됐다. 좋다. 나도 그럼 내년에는 29이가 맞습니다. 형이라고. 뒷문 잠갔고. 대성 잘 먹고 갑시다. 눈이 한 10cm, 7-8cm? 7cm? 5cm? 진짜 많이 쌓였네. 많이 쌓였다. 주말이라서 안 한 거 치고 가만 하더라도 7cm 정도는 쌓였겠대요. 10cm 가까이 쌓였네. 제가 만들고 제가 부수고 내가 만든 건 내가 파괴하겠다. 아 진짜 파괴하고 맞네. 아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아 자기 작품 자기만 딱 된다. 내 작품은 나의 인스타에만 올리겠다. 이런. 너는 어느 쪽으로 갈 거고? 밥 먹고 가려고. 그래 알았다. 나 일로 갈게.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아이고. 들어가겠습니다.